받으신 술잔은 상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랍니다. 세 번에 나누어서 응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복을 마치셨으면 다시 한번 4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마디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아주 이제 경건하게 소원을 빌어주셨거든요.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어디서 오셨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상조를 찾아주셨는데 이렇게 좀 간절한 소원을 빌었을 때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씨앗을 온 땅에서 대대를 하면서
하늘이다. 내가 사람이 하늘이다. 내가 되면 다 된다. 내가 되면 다 된다. 내가 되면 다 된다. 우리 역사에서 19세기는 건대 사회로의 전환기였습니다. 그 당시의 왕조나 지배 보수층들은 봉건적인 억압과 수탈을 일삼으며 때마침 밀려 들어오는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적 접근에도 주체적인 대응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위로부터의 개혁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던 농민들은 스스로 변혁의 주체가 되어 반봉건, 반외서의 기치 아래 사회개혁과 자주독립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광제 창생, 보국안민, 척의 척양을 부르짖으며 농민들은 아래로부터의 변혁을 지향하며 대대적인 운동을 펼쳤으니 그것이 바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우리 고유의 학인 동학은 백성들의 눈뜸이요 깨침이자 자존입니다. 동학은 인간 사랑이요 생명 운동입니다. 그 운동의 중심 인물로서 상주 은척 동학교를 창도하신 삼풍 김주희 선생이 계십니다. 폭마던 탄생. 수훈 최재우 선생이 동학을 창도한 1860년 삼풍 김주희 선생은 농부 김윤덕과 단양우시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네. 금북 정백이 흘러내린 법화산 아래 충남 공주시 유급 신달이리 달동 달도 머물다가 채워주고 가는 마을 달월정. 편안함과 그리움이 있는 곳일세. 아버지 김윤집은 집안 어른의 양자로 갔다가 홀대를 받았네. 서러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학도가 되었다네. 김주희를 동학으로 이끈 사람은 아버지였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동학 사상에 남존여비와 적서차별이 없는 인간 존중에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하늘 나는 새가 되었으니 여기에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들었네.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인 대접받는 세상을 일구는 동학인의 해에 동학인이 태어났으니 천우신조의 필연으로 축복받은 일이었네. 운명 지어진 탄생이었네. 두 남자에서 동학공부를 하였습니다. 수은 행록을 중심으로 수도에 전념하였지요. 그러던 중 동학농민혁명의 운명을 가른 큰 싸움이 일어났으니. 그래, 무슨 싸움이라고 했던가? 충청도 공주 우금치 전투라 카대. 1894년 11월이었지. 지금부터 130년 전이지. 삼풍 선생도 싸우러 갔는가? 삼풍 선생은 그때 나이 34살. 불같은 나이였으니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싸움터로 갔지. 조선의 관군과 일본군이 한편이었지요. 3천명이 채 안 된 관군과 소총과 기관총 등 서구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동학농민군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16만 7천명의 농민군이 겨우 500여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글쎄 산풍 선생님은 어떻게 되었는가? 산풍 선생은 겨우 살아났다네. 산처럼 쌓인 시체 속에서 전후 신조로 살아났지. 산풍 선생은 괴나리 보침 하나 달랑 둘러매고 충남 갑사로 갔습니다. 동학군을 섬멸하려는 조리는 불을 켜고 있던 때라 감시망을 뚫고 전북 논산군 두마면 흑성리 바위굴에 피신했습니다. 색출의 망이 좁혀지자 전북 모주 충북영동 옥천을 거쳐 보은 송리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팔이 부르트고 추위가 엄습하는 고난의 길, 고행의 길이었네. 언척 가는 길, 언척 가는 길은 동학의 길이다. 사람의 길이다. 사방으로 막힌 높은 산길을 넘어야 하고 물오를 때는 자라가 기어오르는 겨울도 함께 간다. 깊은 땅속 검은 불 곤히 자는 시간을 겨울려 온몸 태운 검은 광장 빗겨 돌아더니 성주봉과 칠봉산이 마주선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분지 상주시 언척면 우길리에는 김주희 선생이 창도하신 동학교당이 있다. 언작골은 평화롭다. 발길 닿아 머문 곳이 도량이라지만 다리품밖에 없던 시절 이 첩첩산중을 어이 찾았을까. 간간이 빗뿌리는 초겨울 붉은 산수유 열매가 조롱조롱 매달린 마을 안길 찾아든 동학교당 빈 마당에는 경 읽는 소리가 가득하다. 산풍 선생은 우근치 전투 희생을 거울삼아 투쟁보다는 수도를 대결보다는 평정을 수양과 믿음으로 백성을 널리 구하겠다는 큰 원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상주시 하북면 장암리에 청경청교를 세웠군요. 그렇지요. 정숙이와 함께 했는데 그분은 산풍 선생과 반대로 행동을 앞세워 싸우다가 붙들려 청주 형무소에서 참형을 당하였지요. 참 안 됐군요. 그 뒤 어떻게 되었나요? 수훈 선생의 정신 계승에 더욱 매진하는데 동학의 핵심 사상을 우리 안에서 우리 것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였지요. 동학이 유불선과 민간 신앙의 융합이자 통섭의 결정체로 파악하고 동학의 신앙화와 동학의 종교화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청림교, 즉 동학교가 되었군요. 예, 맞아요. 바로 김주희의 동학교지요. 언척면 우길이에 동학교당 세우다. 아이고 지정이야. 어허야 지정이야. 백두대간 빠져온 정기. 어허야 지정이야. 천하 명당이 어디 매냐. 어허야 지경이야. 당군 하누림이 보호하시는. 어허야 지경이야. 굴욕의 끝에 자리 잡은 교당. 듣고 보니 참 좋군요. 맨날 싸움만 하는 정치도 전쟁도 없는 우곡동이 눈앞에 있다니요.
어청면 우길이를 우복동이라고 불렀대요. 교당터가 소의 배에 해당된대요. 소, 우, 배, 복. 얼마나 능력해요. 조선 후기 이중 하나의 택리지에 청화산사 자락에 우복길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 먼 곳이 아니잖아요. 사람 살기 좋은 열 곳 십성지 중에 하나지요. 풍수로 보면 봉황의 혈자리 몸통에 해당됩니다. 교당으로 들어오는 길이 많던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요즘은 길이 넓혀져서 쉽게 찾지만 예전에는 들어오는 길이 사방 열 곳이나 되는데 고삿길로 거미집처럼 얽혀 일본 순사가 한번 들어와 나가려면 똑같은 집을 세 번씩 들락거리기는 다반사였지요. 우길이를 장마, 장마을, 창리라고 부르는데 신라시대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1930년대 들어서 부교주 김낙세의 인연으로 안동으로 넘어온 사람이 많아 안동촌으로 부르기도 했지요. 배산 임수 미로로 상징되는 우길이에 100여 년 전 1918년에 교당이 완공되었습니다. 풍수사상에 입각하여 길지에 방어와 안락경까지 고려해 지은 특수공간에 동, 서, 남, 북제 네 채가 아짜의 배치로 궁을 적 천지를 조화를 이루었다. 상주 은척 동학 교당에는 아흔 대신 할머니가 사십니다. 16세 시집 와서 아들, 딸 낳고 헌성일마다 제수장만으로 생애를 보내신 할머니. 첩첩산골에도 외경이 들이닥쳐 수색 갈 때 노쇠의 길을 부엌 아궁이 깊숙이 넣고 청솔불을 지펴 연막을 치고 얽히고 설킨 마을 안길 담 밑에 묵기도 하고 천정 속 대들보에 매달기도 하여 온전히 지켜낸 보물. 한울님께 새벽마다 맑은 샘물 올리는 정성으로 반들반들 마루를 닦으며 지켜오신 성채. 밤이 습도록 목숨 같은 배를 짜서 몰려오는 허기를 달래준 포덕. 시열은 하신 말씀, 쓰시던 관에서 미투리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으니 우리 믿는 도가 따로 없는 세상에서 제일 큰일 하신 상주 은척 동학 교당 곽아기 할머니. 120여 가구가 옹기종기 정답게 모여 살던 우길이 16살에 충북 영동에서 가마 타고 시집 와서 지금까지 여든 해를 교당에서 살았지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할라 치면 밤하늘에 잔별같이 사연이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1943년 11월 15일 음력 10월 28일 날 수은 선생 119번째 탄신일 헌성제에 사달이 났습니다. 서리가 새하얗게 내린 아침 마 재를 올리려던 순간이었지요.
놈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나가지 못하겠느냐? 냉큼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우리 땅에서 우리 동학 믿는데.